7월 우리나라의 선박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선박 수출액은 19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% 급감했습니다. 지난 6월에는 30%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선주의 인도 연기 요청이 잇따르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선박 수출 급감에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7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4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% 감소했습니다. 선박, 자동차, 석유화, 철강 등 13대 품목의 수출 감소 폭이 6월 4%에서 7월 11%로 확대됐습니다. 정부는 신흥국 경계 침체 지속, 브렉시트 여파 등 하반기 수출 회복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